허성무 정무부지사가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간부들과 만나 내년도 국고 예산 확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이날 허성무 정무부지사는 폐열 활용 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 사업 등 내년도 농림수산 분야 국비 지원 사업 15건, 650억 원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.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3월경 내년도 농림수산 사업 예산으로 총 160개 사업에 1조 658억 원을 확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 한편 금년 말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전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.